커버 어떻게 했냐고 막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흉터가 옅어지는 게 빨리 보여서 커버를 하시려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피부 보이시나요? 저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피부에 뭐가 많이 나 있는 거를 자주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제일 큰 아이들이 이렇게 뾰루지가 다 있고 그냥 지금 피부 자체가 좀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울긋불긋해져 있어요. 진짜 이게 뭐냐고. 제가 괜히 코로나 이후로 막 피부가 뒤집어진다, 여드름이 자꾸 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한 일주일 전, 여기 있는 거는 한 5일 전, 여기 있는 거는 3일 전, 여기 있는 거 이틀 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뷰티 유튜버답게 커버를 해가지고 다녔더니 친구들도 모르더라고요. 제 피부가 이런 상태인 줄. 제가 또 이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니 커버 어떻게 했냐고 막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어제에 비해서 또 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더 없어지기 전에 커버하는 걸 빨리 찍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베이스 위주로 오늘 메이크업 촬영해볼게요. 먼저 이 닥터즈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모이스처 토너로 피부결 정돈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 건성이기도 하고 머리하고 하는 동안 좀 앰플을 발라놨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하려면은 한 번 더 피부결을 정리해주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화장솜에다 묻혀가지고 닦아줄게요. 요거는 지금 쓴 지는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닥터지 브랜드 자체가 요런 여드름이나 트러블 케어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써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이스처 토너라고 해서 그런지 좀 겨울철에 알맞은 농도? 완전 콧물 제형은 아니지만 가볍게 좀 보습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토너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얘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확실히 그냥 일반 토너들보다는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겨울에 완전 악건성이 되는 피부로서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달바 이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리징 세럼 써줄게요. 좀 얘가 딱 이렇게 뭔가 코팅한 듯한 느낌이 들고 안쪽까지 좀 고급진 영양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얘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뾰루지 난 것들, 이 흔적들에 마일드랩 연고 발라주고서 메이크업 할게요. 연고긴 한데 이거를 메이크업 전에도 이렇게 좀 펴발라주면은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뜨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얘로 케어를 해주니까 좀 흉터가 옅어지는 게 빨리 보여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도 밤에 나이트 케어 할 때도 발라주고 있습니다. 나 진짜 여드름 상처 연고 왜 쓰는지 나한테 필요한지 몰랐는데 피부 타입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 자, 이렇게 하고 톤업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는 톤업 크림에다가 컨실러로만 커버를 했던 건데요. 오늘도 그렇고 커버를 좀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저는 트러블 자리 있는 거 이런 데는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커버를 더 하거나 뭘 얹거나 할수록 이 피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피부에 트러블이 났을 때는 그냥 스팟 패치 같은 걸 붙이고 다닌다든지 그냥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다닌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라로슈포제 토너업 선크림 로지 컬러. 얘는 이렇게 약간 피치빛이 돌면서 뽀얗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톤업 선크림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 민감 피부 웜톤 톤업 선크림이라고 써있길래 제가 민감 피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잘 써주고 있고요. 저녁 출근만 할 때에는 그냥 일반 선크림, 약간 더마 선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그리고 낮부터 좀 오래 출근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톤업 선크림으로 그냥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도 진짜 파운데이션 같이 커버력이 좋은 제품들을 바르는 것보단 훨씬 더 피부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원래 여기 트러블만 딱 케어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나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컨실러로만 보여드리고 그 위에다가 커버를 해볼게요. 요 커버에 필요한 거는 컨실러랑 그리고 브러쉬 두 개예요. 작은 브러쉬와
큰 브러쉬. 제가 오늘 쓸 컨실러는 헤라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타입이고요. 넓게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일단 큰 브러쉬에 좀 먹여요. 요렇게, 요렇게, 바짝바짝. 충분히 머금는다는 표현보다는 이 브러쉬에 얇게 골고루 스며들게 요렇게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두껍게가 아니라 열심히 손등에다가 얇게 펴발라가지고 가까이, 가만. 요 트러블 부위들 있죠? 여기를 얇게 쌓아줘요. 그러면은 한 번에 커버가 안 됩니다. 요렇게 자국이 남거든요? 냅두세요. 냅두고 또 다시 먹여가지고 다른 부분. 진짜 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자국이 보이거든요? 냅두세요. 필요한 부분에 진짜 살포시 지나가 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이렇게 싹 스패츌러로 얇게 커버하고 두들기고, 얇게 커버하고 두들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마른 다음에 다시 살포시 이렇게 얹어주면 2차 커버가 됩니다. 그럼 처음 했던 거랑 또 약간 다르죠? 이렇게 하고 또 냅둬요. 아직 완벽한 커버가 아니거든요? 냅두세요. 얇게 얇게 여러 번 쌓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실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 그냥 사진만 찍는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두툼하게 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명 받고 막 했을 때, 그냥 이 안에 비쳐 보이는 뾰루지도 없이, 완벽하게 뽀얀 그런 피부 톤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 사진 찍으려고 커버를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활동을 하게 되면 두툼하게 얹은 그런 컨실러들은 좀 티가 많이 나고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오래 지속력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얇게 커버를 여러 번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계 부분은 빈손등에다가 거의 다 덜어내버리고 주위를 살살살살 펴줘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 피부와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완벽하게 커버가 안된 부분이나 좀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는 이제 작은 붓이 등장을 해야겠죠? 작은 붓으로 똑같이 묻혀서 좀더 국소 부위에 콕콕 살포시 얹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톤업 크림이랑 컨실러만 사용해서 커버를 완료한 모습이고요. 감쪽 같죠? 지금 톤업 크림 바른 데랑 컨실러 바른 데랑 아주 약간의 톤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피부 커버를 또 파운데이션으로 하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거 답답하신 분들은 CC 크림이든 BB 크림이든 뭐 그냥 톤업 크림이든 그렇게 하시고 커버를 이렇게 국소 부위에다가 살짝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쓸 파운데이션은요. 지베르니 고밀착 시그니처 파운데이션 라이트 베이지 컬러랑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21호. 요렇게 섞어서 써줄 거예요.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이두개 섞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스파츌라로 섞어가지고 얇게 발라줄게요. 지금 열심히 커버한 거 위에다가 요렇게 싹 밀어버리면 또 닦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파츌러로 요렇게 손등에다가 넓게 펴발라놓고 퍼프로 이렇게 묻혀서 가볍게 두들겨 주겠습니다. 지금 컨실러 바른 부분을 같이 그냥 묶어서 얇게 톤 맞춰준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뾰루지가 나 있는 부분만 커버하는 것보다는 전체 커버를 한게더 깔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닦아서 밀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톡톡톡톡 픽스시켜 주듯이 고정시켜 주듯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래 두고 봤을 때 생각하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나 있는 자리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걸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부 전체적인 커버를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감쪽 같다. 진짜. 오, 완전 피부 짱 좋아 보여. 또 여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여기 약간 웜 베이지 그런 느낌의 블러셔를 얹어주고, 톡톡톡톡. 너무 커버만 싹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러셔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게좀 이렇게 뾰루지 색깔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울긋불긋. 그래서 뾰루지랑 살짝 비슷한 느낌의
무드로 주변을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뾰루지 부위가 커버가 벗겨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거예요. 이럴 때 미술학원 선생님의 이 꿀팁이 좀 담기네요. 원래 그림 그릴 때도 눈에 띄는 어색한 부분 있으면 그 주변에 비슷한 걸로 좀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이 크림 치크를 살짝 얹으면서 또한번더 픽싱이 살짝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루타입 블러셔를 얹을 때보다 좀더 겉돌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렇게 광이 좀 살아나면서 블러셔 느낌도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파우더는 지베르니 밀착 세팅 패트 써줄 건데요. 파우더 브러쉬 이용해서 진짜 가볍게 올려줄 겁니다. 톡톡톡. 쉐딩할 부분만 요렇게 좀잘 해주고, 뾰루지 있었던 그런 부분들 있죠? 거기는 진짜 파우더를 많이 털어서 살포시. 진짜 개기름만 조금 잡아준다 하는 생각으로 쪽쪽쪽쪽쪽 눌러가지고. 왜냐면 파우더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컨실러랑 파우더랑 이런 게좀 많이 뭉치다 보면은 오히려 더잘 벗겨져요. 이걸 내가 숨겨야지, 가려야지, 픽싱시켜야지 하고서 여러 번 누르는 것보다는 한 번씩만 살포시 지나가가지고 요렇게 끝내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메이크업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러블 메이크업 했을 때 꿀팁은 최대한 이 피부에 시선이 안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나 립에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립밤, 컬러 립밤을 발라놔가지고 입술색이 있는 편이지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글로시한 립을 하나 더 덧발라가지고 여기에 광택감을 좀 줄게요. 이거는 딘토 블러글로우의 립 틴트 201번 노빌리타스 컬러고요. 요렇게 진짜 예쁜 코랄인데 엄청 촉촉하고 엄청 글로이해요. 정말 광택감이 이렇게 촤르르르 도는 립이라서 이렇게 립에 발랐을 때 입술에 광택감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피부보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속눈썹에 강조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어때요? 완전 깨끗깨끗. 진짜 자국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럴 때 뿌듯함을 느끼는 저랍니다. 근데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를 커버를 하시려면 무조건 이 딱지가 져 있어야 돼요. 살짝 튀어나와 있거나, 좀 딱지가 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요게 고름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건 솔직히 아무도 커버 못함. 그건 진짜 스팟 패치 붙이고 그 위에 커버하는 게 제일 낫고요. 왜냐면 그 뾰루지 사이에 거기서 고름이나 진물 같은 게 계속 나오면 그건 액체이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요. 거기에 살짝 딱지 같은 게 앉아있다. 그럼 그거 뜯지 마시고 그 위에다 커버하시는 게 깔끔하게 커버하기엔 훨씬 좋습니다. 괜히 막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아, 이거 뾰루지 튀어나온 거에 딱지 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떼셨다가 커버 실패하시지 마시고 그런 뾰루지 같은 게 생기시면 꼭 그냥 냅두세요. 염증 주사 당일에 맞지 마세요. 전날에 맞으시거나 아니면 염증이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튀어나온, 그렇게 볼록 튀어나온 상태로 커버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경험담.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봐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